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예비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쿠어머 뉴욕 주지사가 3선에 도전하고,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기에서는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이 5선에 나섭니다. 이에 도전하는 한인시장 후보는 두명 한인사회는 한인시장 탄생을 기대하며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다수의 한인 후보가 출마하면서 뜨거운 접전이 예상되는 이번 펠리세이지팍 민주당 예비선거. 시장선거에 크리스 정, 박차수 두 명의 한인 후보가 나서면서 한인 유권자의 표가 갈려 또 다른 후보인 제임스 로튼도 현 시장에게 유리한 선거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한인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는 지난 16일 박차수 후보와 펠팍 칸인 시장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놓고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펠팍한인 역사 30년입니다. 그런데 어, 그 동안에 한인 유력 정치인이 정말 한 분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어요. 이 기회에 우리 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 인구나 경제만 한인 타운이 아니고 정말로 정치력으로도 한인 타운이될수 있는 그런. 박 후보가 제안을 검토해 보겠다며 즉답은 회피했지만 대화의 문은 열어놓았다는 것이 유권자 협의회의 분석이지만 협상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크리스 정 후보는 단일화 제안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권자 협의회는 내일 저녁 예정된 한인 후보자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서 두 후보간 단뉴라를 계속 요구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 셈입니다. 한인을 비롯 200명이 넘는 불법 치료 이민자가 무더기 체포됐습니다. 미국 내 형사 처벌 대상자를 제외한 전원이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은 지난 9일부터 엿세 동안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허드슨밸리 등에서 대규모 단속 작전을 펼쳐 51개국 출신 225명의 이민자를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80명은 범죄 전과가 있거나 범죄 케이스가 법원에 계류된 상태였으며 80명 이상은 추방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 후 다시 미입국한 이민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세관 단속국은 이번 체포 작전은 공공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거나 연방 이민법을 위반한 자, 불법으로 미국에 미입국한 불법 체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밝히며 이번에 검거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미국 내에서 형사 처벌 절차를 밟아야 할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추방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이스의 관계자는 뉴욕과 같은 이민자 보호 도시는 이민법 위반자들에게 도피처를 제공할 뿐 아니라 범죄 전과자에게도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인 영주권자의 미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수년 전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지아주 한인 밀집 지역인 스와니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이모 씨는 한국을 방문하고 지난주 애틀란타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다 2차 입국심사대에 넘겨져 조사를 받고 입국 거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년 전 소위 닭공장을 통해 영주권을 받은 후 여러 차례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해왔던 이 씨는 이날 입국심사에서 영주권 신청 때 학력을 대졸이 아닌 고졸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씨의 입국 거부는 수년 전 영주권 신청을 맡았던 모 한인 변호사가 최근 이민국의 조사를 받게 된것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이 이 변호사가 진행한 이민 관련 케이스를 꼼꼼하게 전수조사하던 중이 씨의 허위학력 기재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해 말 연방국토안보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미국 입국 과정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강제로 귀국 조치당한 한국 국적자는 모두 6,49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년 평균 1,356명의 한국 국적자가 입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이 같은 입국 거부 사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엄격한 입국 심사로 더욱 늘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신청자 한인의 노동 허가가 2년 만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취업이민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방 노동국에 따르면 2018 회계년도 2, 4분기 취업이민 수속에서 노동 허가서를 승인받은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는 전체 취득자의 5%인 1,907명으로 2017 회계년도보다 34.1% 감소했으며 2016년에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는 변동 없이 전체의 49%를 차지하는 인도 17,635명, 중국 3,891명에 이어 세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통계에 대해 전문가들은 실제 취업이민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한인 취업이민의 급격한 감소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취업 이민 노동 허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체적인 취업 이민 노동 허가 신청자 수는 이 기간 5만 1,788명으로 전년에 비해 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비자별 노동 허가 승인 건수는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가 66%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학생 비자와 주재원 비자 소지자는 각각 7%를 차지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컴퓨터와 수학 분야 54%, 건축 엔지니어링 9%, 매니지먼트 7%, 비즈니스와 금융 7% 등의 순으로 예년과 비슷한 유형을 보였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캘리포니아 8,847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 3,485명으로 2위, 뉴욕 3,147명, 뉴저지 2,346명으로 3위와 4위를 기록했습니다. 병역 미필자 대상 F-4 비자 강화 법안이 다음 달부터 한국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오는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병역 이행 없이 국적 이탈이나 상실 신고를 한 재외 한인에 대해서는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한국 국적 남성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하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일반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취업 비자, 유학 비자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개정한 적용 이후에도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교수나 일반 연수 비자, 회화 지도 비자, 예술 공연 비자 등의 발급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또 개정안 시행 이전 이미 국적 이탈이 완료됐거나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적이 상실된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동포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병역 의무 회피 의도가 전혀 없는 선천적 복수국적 신분의 미국 태생 한인 2세들까지도 포함하고 있어 선의의 피해를 낳을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한 기금 모금을 벌여왔던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가 건립 목표액을 달성했습니다. 포틀리 위안부 기린비 건립을 위해 어제 김산옥 전 뉴욕 한인 상록회장 가족이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에 만 달러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기린비 건립을 주도하는 유스 카운슬 오브 포틀리는 필요한 3만 5천 달러 모금에 성공했습니다. 기린비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 초입에 위치한 컨스티튜션 파크에 설치되며 오는 5월 19일에 제막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어제 후원금을 전한 김전 회장은 고교생들이 뜻을 모아 기린비를 세우는 만큼 꼭 돕고 싶은 마음으로 후원까지 이어졌다며 이 학생들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귀향을 본 포틀리 지역》 학생들이 중심이도에 결성된 유스카운슬로브 포틀리는 1년 6개월 동안의 노력 끝에 지난해 12월 타운 의회에 건립한 승인을 얻어냈습니다. 위안부 역사를 배운 어린 학생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기린비를 세우는 최초의 사례입니다. 기린비는 5피트 높이로 원형 조형물에 한복을 입은 소녀의 실루엣이 새겨지며 하단에는 끔찍한 일을 당했던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시가 새겨집니다. 지난 17일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보잉 737 여객기가 9000m 상공에서 엔진이 폭발해 승객 1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원인은 금속 피로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비상 착륙에 성공한 여성 조종사의 침착성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동일한 엔진을 장착한 항공기에 대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 로버트 서멀트 위원장은 어젯밤 기자회견에서 비행기 엔진의 펜 블레이드 중 하나가 분리돼 사라졌다며 금속피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금속피로는 고속회전하는 기계장치 등에서 금속이 지속적인 진동에 의해 물러지면서 균열을 일으키는 현상입니다. 어제 오전 뉴욕을 떠나 넬러스로 향하던 사우스 웨스트 항공, 보잉 737기는 3만 피트 고도에서 엔진이 폭발하면서 파편이 유리창을 부서 여성 승객 1명이 사망하고 7명이 부상했으며 여객기는 필라델피아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망자는 뉴멕시코 엘버커키에 거주하는 제니퍼 리오던이라는 이름의 40대 여성으로 유리창이 부서지면서 비행기 밖으로 상반신이 빨려 나갔다 남성 승객들의 도움으로 안으로 끌려 들어왔지만 엔진과 유리창 파편에 심한 상처를 입어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엔진 폭발이 일어난 항공기와 같은 기종 여객기들의 엔진 검사를 서두르고 있다며 검사를 마치기까지 약 30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달걀 리콜에 이어 로메인 상추도 비상입니다. 병원성 대장균에 감염된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리 썰어서 판매된 로메인 상추도 먹지 말것이 당부됐습니다.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애리조나주 유마에서 재배된 로메인 상추를 먹은 18명이 추가로 병원성 대장균 이콜라이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내 이콜라이 감염 환자는 뉴욕 2명, 뉴저지 7명을 비롯해 16개 주 5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감염자 중 31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5명은 장기 손상을 불러오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 환자입니다. 아직까지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디스는 평상시보다 30% 정도 높은 입원율이라며 보건 당국자들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디스는 로메인 상추 제품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게에서 로메인 상추를 구입하거나 식당에서 먹을 때 애리조나주 유마산 상추인지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장균 감염 증세는 피 묻은 설사, 심한 복통과 구토 등이 있으며 오염된 음식을 섭취한 뒤 평균 3일에서 4일 뒤부터 증세가 나타납니다. 연방 정부의 감세 정책 기업들이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미지근한 가운데 후 폭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정부 부채 규모 확 경고등이 켜졌다고 분석했는데요. 연방정부의 재정적자 1조 달러 돌파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또한 기준금리 인상에 모기지 이자율이 올라 주택가격 오름세를 부추기고 주택 구입 부담은 커졌으며 서민 경제에는 고전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주간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